안락사를 할 수 있는 순간 자체도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떠나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키우던 아이도 신부전으로 떠났는데 통증을 느끼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있고 싶은 욕심에 같이 보내주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아이는 자연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안락사의 순간을 갖는 것도 보호자님에게는 행운인 듯합니다.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장경미 수의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안락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제가 조금 무거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듯 합니다. 안락사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가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주체는 반려동물이고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삶을 살수 있게끔 판단하는 것은 수의사와 보호자의 몫입니다. 보통 10살 넘어가면 보호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랜 시간 아이들이 병마와 싸우는데 이거 제 욕심이 아닐까요? 저도 점점 지쳐가는데 안락사 생각하면 무섭고 죄책감이 들어가요. 안락사 결정했다가 후회할까 무서워요. 과연 안락사를 결정해도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이가 치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나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안락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안락사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4년 동안 척추종양을 앓던 15살 엣지와의 추억입니다. 엣지는 하반신 불구라서 보호자님이 일일이 대소변을 짜내야 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큰 병을 앓고 있으면서 되게 긍정적이고 삶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해서 보호자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힘든 질환을 앓으면서 결국은 신부전이 오고 말기에는 당뇨병까지 오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씩 병원을 와서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치료가 무의미한 상황이 오더라고요. 보호자님뿐만 아니라 저도 자연스럽게 그 순간이 왔음을 느끼고 안락사를 결정했어요. 엣지는 보호자님 품에 안겨서 수액을 맞으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담담하게 엣지와 이별을 할수 있었어요. 엣지와 추억을 공유하면서 엣지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작별 인사를 했죠.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데요. 이런 특별한 안락사는 보호자와 수의사 간의 긴밀한 신뢰가 쌓여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정을 하면 그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안락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보호자님께서 집에서 다 작별 인사를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락사 방이 저희가 따로 있거든요. 면회실도 따로 있듯이 그런 조용한 환경에서 아이와 교감하면서 먼저 수액을 맞추고 아이를 마취를 한 다음에 재웁니다. 그런 다음에 허가되어 있는 합법적인 약물로 안락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하늘나라를 떠나는 것 자체는 10분여 정도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30분이나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서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감하면서 마음적으로 아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깨끗한 관에 잘 닦여서 놓은 다음에 허가된 업체에서 화장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이가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안락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도 함께했던 아이 자체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심적으로 부담이 되게 많습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되게 많이 돼서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많죠. 약으로 연명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약으로 매일 버티고 우리 반려가족의 삶이 우울하지 않을까 하고 사람의 판단으로 그 가치 기준을 매긴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 가치가 있거든요. 아이가 치료로 생명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쉽게 안락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의 문제로 더 이상 치료를 진행을 할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물론 보호자님들도 아이가 만성질환을 앓으면서 치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도 적극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연명을 위해서 약만이라도 최소한의 치료도 할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 또한 병원 자체를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경감하면서 치료를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혹시 선생님도 고양이 네, 그럼요. 키우고 있고, 떠나도 보냈고. 그런데 안락사를 할수 있는 순간 자체도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떠나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아이를 떠나보낸 기억 자체는 제가 그 순간을 판단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키우던 아이도 신부전으로 떠났는데 끝에 제 욕심으로 조금 힘들었던 기억 자체가 있기는 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욕심이요.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통증을 느끼는 것을 알면서도 진통처치를 하면서 아이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는데 제가 함께 있고 싶은 욕심에 같이 보내주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아이는 자연사를 하게 됐는데요. 조금 더 미리 캐치하고 더 빨리 보내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안락사의 순간을 갖는 것도 보호자님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다면 그 순간 아이는 아픔은 느끼지만 죽음의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보호자님 품에서 사랑받으며 간다면 아이는 행복한 기억으로 지구별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 아이 많이 눈 마주치시고,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많이 예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장경미 수의사였습니다.